반칙을 해가지고 미녀랑 같이 쌍으로 나갔구나. 어. 미안해. 고수들끼리 뭐. 정말 영현이가 아그락을 쓰더라고. 몰라. 내가 많이 내릴 거야. I have nothing. 녹화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반칙이야. 왜 목소리 얼마나 예뻐. 반칙이야. 너희 그러면 안 돼. 어떻게 둘이 나올 수가 있어. 미안해. 반칙이야. 이거 진짜 그렇게 그 알지? 위니 휴스턴으로 유명했지 기영이. 인천에서 난 모르면 간첩이야. 오. 거기서 간첩 많이 잡혔다 그러더라고. 이제 많이 나왔대. 많이 나왔대. 맞아. 어떻게 알았어? 아 그럼 진짜로. 김신조. 인천에서 휘트 휴스턴으로 정말 유명했는데. 정말 본인 입으로 이렇게 얘기하기 힘든데. 어. 잘한다. 진짜요? 얼마나 자신이 인생 얘기를 할까? 휘트 휴스턴 노래는 다 카피해가지고 지금도 다 기억날 정도로 열심히 했는데 무진이가 학교 들었다 들어갈 때만 해도 전국에 실용음악과가 몇 개 있었거든? 근데 우리가 학교 갈 때는 진짜 서울예대 하나밖에 없었어. 실용음악과 다 들어갔더니 인천의 휘트 휴스턴, 광주의 휘트 휴스턴 전국 민준이가 다 모인 거야. 기본 공이 돼야 되니까. 어. 거기서 내가 제일 미치었어, 진짜. 어, 진짜로. 근데 옛날에 뭐 어느 지역에 누구 이런 건 옛날부터 있던 약간. 에일리도. 에일리도 휘트 휴스턴 아니었어? 미국이 휘트 휴스턴이었어. 아, 아니 나는 한국의 비욘세. 나이가 나이가 비욘세. 잘한다. 비욘세가 나보다 데뷔가 늦거든. 맞아. 데뷔가 있죠 또. 고급스럽다. 우리는 뭐 양평의 족제비. 화성의 방울도마네. 나 횡성의 소고기야. 수식어가 잘 있었는데. 수식어가 있었거든. 근데 적재 수식어 차원이 다르네. 그래서 진짜 그 휘트 휴스턴 편은 너무 내가 자신이 있었거든. 경연 프로에 나가서 당연히 1등 할 줄 알고 있었는데 영현이가 그때 반칙을 해가지고 미녀랑 같이 쌍으로 나갔었구나. 미안해. 고수들끼리 뭐지? 무슨 대회? 무슨 대회인데? 불후의 명곡 휘트 휴스턴 그래서 뺏겼구나. 뺏겼어. 나 3승하고 있었거든. 3연승. 졌어. 졌어. 아니 진짜 이렇게 힘들 몰라. 정말 영현이가 아그락을 쓰더라고. 몰라. 내가 많이 내릴 거야. I have nothing. 와 개인기가 지금 영현이 뭐 창한 거야. 그게 아니라 나도 그런 명분이 있었어. 기영이한테 진짜 미안하지만은 나는 조금이라도 경험이 많은 언니로서 우리 팀 막내한테 트로피를 주고 싶었던 거야. 그래서 다른 이 말이 맞아. 다른 날보다 진짜 발꼬락에 힘 두 번 더 줘서 확실히 불렀어. 완전 울렸고. 그래서 우리가 1등을 타기는 했어. 근데 정말 녹화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반칙이야. 왜 목소리 얼마나 예뻐. 반칙이야. 너희 그러면 안 돼. 어떻게 둘이 나올 수가 있어. 미안해. 반칙이야. 이거 진짜 원래대로는 넷이 나와야 되는데 그나마 다행인 거구나. 그래도 많이 넷은, 생각해 준 거 아니야? 넷은 너무 지나친 반칙이야. 반칙이 없어. 자 이제부터 우리도 이제 궁금해하는 게 조금씩 나올 거야. 동아리 포지션 먼저 원조 고음장애인이라고 해놨어. 원조 고음장애인. 다들 고음. 아까 인천의 윈니 휴스턴 막 그런 거 나왔잖아. 원조 고음장애인. 오페라도 잘하잖아. 맞아. 그래. 목소리가 사람 같지 않아? 노래할 때
기영이는 노래할 때 목을 쓰려고 일부러 그냥 말할 때는 볼륨을 좀 낮춰서 얘기하는 거지. 해야 될 때만. 해야 될 때. 쓸데없이 막 얘기하거나 소리 안 지르는구나. 우린 시끄러운 데도 가면 성대가 같이 따라서 맞아, 움직이니까 맞아. 안 가. 그래? 성대가 같이 따라 움직여. 그래. 술 먹을 때 목 쉬잖아. 아, 그래? 그래? 그럼 나도 몰랐네. 몰랐어? 진짜? 호동이도 여기서는 막 와, 그래, 와, 우리 음악의 신 다 나왔대 하는데 조용한 데 가면은 그래? 오늘 목소리 완전 다르겠어. 완전 달라. 어떻게 아 아니구나. 알지. 그래 오늘 완전히 그 뭔가 분위기 좋았니? 그 서울 말서. 그 신성희 선생님 톤으로 딱 내려가. 서울 말서. 사투리는 이럴 때만. 아, 오케이. 처음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오해. 기영이 그 띠가 특이하더라. 오. 돌고래 띠라며. 노래 제목이 너무 좋다. 그럴 때는 사실 약간 무아지경. 그러니까 애들림 구간을 이렇게 원래 냈던 내 최고음은 F6인데 전화를 누가 왔는지 뭐가 오셨나? 올라왔어. 그래서 G6를 냈는데 G6? G6를 냈는데 G6? 그러니까 G6가 피아노 가운 다에서 하나 두 개? 두 개. 거기 솔? 솔. 오. 사람이 아니지. 우리들만 하는 우리는 못 알아. 옆에서 진호가 형 G6면 G6예요? 그거야, 그거. 그러니까 가메어왕 아리아에서 그 제일 초고음이 F6. F 위에 G까지 올라. 근데 그거보다 하나 높은 본 무대 딱 들어갈 때서 주는 에너지가 다르거든. 막 같이 그래도 막 하니까 나도 모르게 그 에너지를 받아서 노아지경의 에너지구나. 그치? 기영이는 25년 전의 기영이나 지금 기영이랑 뭐가 많이 달라졌어? 내가 20살 때 데뷔를 했거든? 근데 그때는 진짜 마지막 사랑을 녹음하는데 마지막 사랑 너무 그 감정을 내가 모르잖아. 너무 어려. 너무 어려서 그래서 노래를 하는데 그냥 트립탑 지르기만 하고 이 감정이 안 사는 거야. 확실한 거는 마지막 사랑은 진짜 지금이 훨씬 더 잘 보여. 그치, 지금은. 감정이 이제. 감정이 이제 아니까. 마지막 사랑이 있어야 그 감정이 있는 거구나. 지금은 이제는 네. 막 절제를 해야 돼. 사실 우리 멤버 중에 마지막 사랑은 서장훈이랑 이상민이 제일 잘 부를 수 있지. 감정이. 언제가 마지막인지 누가 알아? 그래, 아니 사랑은 계속 가는 거지. 왜 마지막이라고 정해? 갑자기 뭐 85에 마지막 사랑이 올 수도 있는 거야. 맞아. 일이야. 모르는 거 모르는 일이야. 와, 멀쩡하다. 장훈아, 그 얘기를 왜 지금 이렇게 이거를 주제를 끄집어내냐면 여기서 부르겠다는 거야. 오, 재근아. 불러줘 진짜. 마지막 사랑 너무 좋아. 그러면 내가 박경을 알린 시작, 그리고 지금 더 잘 부르는 마지막 사랑, 그리고 얼마 전에 베스트 앨범에 나온 신곡 신여부모님의 남널 사랑의 리메이크 그것까지 들려줄게. 그 누나가 원래 휘트니 스타일인데, 그지? 그 누나가 생각해보니까 휘트니 스타일 먼저 휘트니 스타일 신여부모님 하잖아. 그 누나도 휘트니 스타일 원래는 그럼 시작할게요. 올겨울 그녀가 온다. 박경이 부릅니다. 시작! 마지막 사랑! 난 널 사랑해! 아직 너만의 생각한 밤이 있었어. 내가 정말 왜 이러는 건지. 아무래도 네가 너무 좋아진 게
갑자기 또 이렇게 재밌는 말만 하려고 진짜 리얼픽 감동 안 받아. 너무 아니 사실 지금 매료됐어. 아니 마지막 사랑이 이제 박기영의 마지막 사랑이 있고 김정민의 마지막 사랑. 눈을 감고 이걸 하려고 계속 준비를 해야 되는데. 와, 나 너무 반해가지고. 나랑 똑같아. 근데, 진짜. 나도 똑같아. 진짜, 사실 기영이 진짜 팬이고. 무조건. 난 개인적으로 산책이라는 노래 맞아, 산책도 좋고. 이제 개인적인 얘기는 하지 말자고. 아, 예, 알겠습니다. 동아리 포지션 갈게요. 전체를 아울러야지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. 진짜 개인적으로 이 정도인 줄 몰랐어. 안 되는데 개인적인 얘기는 안 돼요. 사람이 몇 명 나왔는데. 대기실에서 공식적으로 이 정도인 줄 몰랐어. 아, 근데 진짜 너무 놀라서 소름 돋았어. 자 이제 노래방 슈퍼스타에 이어서 교수돌이라고 써놨어. 교수돌. 아 마지막 포지션인데 빅마마 친구들이 전부 교수돌. 아 맞아 냈다. 지금. 다 투잡시대잖아. 투잡시대잖아. 오늘은 민우도 교수님이 됐어요. 네. 와. 아니 학교 다 달라? 교수 학교 다 달라. 어디 안 달라? 어디야? 나는 한양대 나가고 있고. 나는 호원대. 호원대. 나는 성신여대. 나는 한양대랑 서경대. 서경대. 아니 두탕 떼도 돼? 학교를? 아 그럼요. 그럼. 나도 우리 학교 얘기해야 돼. 기억해. 나 백성예술대학교. 백성예술대학교. 교수님이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내가 기억이 났는데 이제 여러 학교들을 시험을 봤었어. 근데 이제 호원대라는 학교에서 연하 교수님이 계신 시험장에서 시험을 보고 내 예비 한 700, 800권대였나? 점수를 받았던 거야. 떨어뜨렸구나. 아니 그건 의미가 없어. 떨어뜨렸어 이무진. 아니 예비 800권이면 그냥 나가라는 건데. 그냥 차라리 불합격을 줬어야죠. 줘야지. 아 줬어야죠 교수님. 800권은 뭐야? 일단 급히 사과를 하고. 아 아니다. 미안. 잠깐. 호원에서 예비 800 원이었는데 서울대들 붙었어? 와. 그러니까 상위권 학교 여섯 개를 썼는데 유일하게 호원대만 떨어졌어. 아. 다 붙었어? 다 붙었어. 예비도 없이 다 올 붙었어? 어. 아, 그럴 것 같아서 보내준 거야. 아니지. 영리하시다. 그 학교를 빛내주라고. 아. 연하 그래도 기억나? 저기 우진이를 아까 불합격시켰다는 거. 어 근데 그게 이제 한번 입시 볼 때 한 2천 명씩 갔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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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진이 스타일이 인상 깊은 기억이 안 돼. 어떻게 기억이 나? 연아가 이번에 저기 학과장으로 승진했어. 진짜? 아니 학과장은 이전에 하고 있었고. 뭘로 승진했어? 그 과장? 예, 학장으로. 아니 감사합니다. 아니 근데 지금 학장이 업그레이드 된 거잖아. 근데 총장님이 이거 보고 아니 이무진을 빠꾸 시켰어? 야 다시 등을 다시 학과장 다시 학과장으로. 학과장으로 다시 가. 이무진을 할 말이 없다. 빅마마가 오랜만에 재결합을 했잖아. 근데 이게 재결합 그 과정이 사실은 만만치 않았다고 그러던데. 시간이 너무 오래됐으니까 그치. 사실 약간 겁이 나더라고. 누가 그렇게 반대를 했어? 사실 지원이도 반대했고. 나도 좀 반대하고. 나도 조금 우리 주저했어. 언니도 좀 반대하고 그랬어. 아니 뭐 언니는 학장님 학장. 됐으니까. 야 내가 학장인데 지금 나가가지고 좀 노래하면 좀 야 내가 애들 앞에서 노래 불러야 되냐? 아니 내가 학장이야. 신학장이라고. 우리가 모일 만한 기회가 몇 번 있었거든. 근데 계속 무산이 돼가지고 이번에도 될까? 그리고 이제 9년인데 와, 이제는 그냥 과거는 지나 보내고 인생의 맞아. 새로운 챕터를 살아야 되지 않을까. 그리고 또 나이를 먹으니까 옛날처럼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아, 겁이 좀 나. 옛날만큼 못하느니 그냥 아름다운 기억으로 더 기억에 남지 않을까. 그래, 너무 대단했던 그룹이었어. 미래는 어땠어? 내가 하고 싶었지. 나 그래서 언니들 만나서 민혜 적극적으로 언니들 따로 한 명씩 만나서 민혜가 찾아가서 재촉하면 연아가 재촉하지 말라고. 그렇지. 재촉하지 마. 내가 만든 홍원대야. 영현이는 천국의 계단 때문에 힘든 거 아니야? 천국의 계단? 계단 샀어. 사성화 계단. 나 중고로 샀어. 그거 엄청 비싸. 아니 운동기구 회사에 할 말이 많다면서. 아니 일반 가정용은 너무 잘 부서져. 부서져? 써가지가 없어. 써가지가 없어. 내가 워킹머신. 아니 이게 워킹머신은 원래 뛰면 안 되는 건데 내가 좀 욕심을 내서 좀 뛰었지. 하지 말라는 걸 했으니까. 그래. 그래서 나 별말 할 말은 없는데 일주일 만에 부서져 버리고. 너무 금방 부서져. 그때는 이제 100kg 쓸 때니까 나도 이해는 해. 그래서 그때서부터는 그냥 헬스장용으로 질러버렸지. 중고로. 그럼 오늘 좋아요. 천국의 계단을 보여줄 거야? 아니면 노래하는 모습을 보여줄 거야? 야, 본인이 진짜 뭐안 돼. 진짜로 한 메들리 한번. 그래, 메들리 한번. 소름 돋을 것
아니 공연한다면서. 아, 어. 우리 크리스마스 때 23, 24, 25 때 크리스마스 겸 장충체육관에서. 장충체육관에서 크리스마스. 야. 족발 먹으러 갔다가 뭐 23, 24, 25. 신곡을 냈거든. 그래서 나 없이 잘 살 텐데. 첫 곡으로 부른 노래. 첫 곡 잘 들어봐줘. Let's go. 잘못일까 누가 뭔지도 모르고 주저앉아 파란 하늘만 한참 멍하니 봤었어. 또 밀려오는 일상에 내 하루를 맡기고 괜찮은 척 웃으며 나를 속여.
하는구나. 오케이. 올여름 그 남자가 온다. 김영철이 부릅니다. 그럼 내가 금지된 사랑. ABC. 울지 마. 새겨진 우리 이름을 봐. 노래는 못해도 돼, 엄철아. 소중한 초대장이. 뭐 잘해, 뭐 잘해. 초대장이. 뭐 잘해, 뭐 잘해. 젖어버리잖아. 가족들이 보이지 않아도 다시 응원이 성대를 미리 만들어라. 언젠가 용서할 그날이 올 거야.
봤어요. 아, 여기 미리 잘 봤어.